네, 안녕하십니까. 매일경제TV 탑클럽 고광현 대표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매일경제TV 1번 탑클럽 고광현 대표입니다. 들어오신 분, 네, 목소리 들리면 네, 1번 눌러주세요. MBN 골드로 들어오신 분, 1번. 네, 유튜브로 들어오신 분, 네, 1번 눌러주세요. 네, 수요일이죠. 원래 수요일은 고광석 네, 대표가. 네, 수요일이죠. 원래 수요일은 고광석 대표가 대신 아, 좀 진행하는 일찍 날이 있긴 하지만 좀 진행하고 일이 있었기 있습니다. 때문에 제가 대신 좀 일찍 그 대신 네, 화면에 보이는 것은 바로 하이로닉이라고 하는 종목이죠. 네, 화면에 하이로닉. 보이는 것은 바로 하이로닉이라고 네, 하는 종목이죠. 하이로닉. 이게 무슨 종목이냐? 예, 바로 우리 유료방. 하이로닉. 하이로닉은 바로 오늘 유료방. 예. 유료방에서 네, 하이로닉은 바로 오늘 유료방 네, 유료방에서 수익 실현하고 종목입니다. 그래서 오늘 네, 유료방에서 절반 정도 수익 실현하고 11,000원까지도 종목입니다. 갔었는데 오늘 조금 또 절반 정도 11,000원까지도 좀 갔었는데 조금 또 밀려 가지고 절반 정도 500원 챙기면서 정도에서 30% 가까이 절반 정도 챙기면서 그런 종목이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0% 가까이 또 챙긴 시장이 뭐 그런 종목 하이로닉 같은 경우를 보면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시장이 최근에 시장에서 전혀 하이로닉 같은 경우를 보면은 두각을 낳지 않았었는데 최근에 시장에서 전혀 갑자기 시장에서 전혀 두각을 낳지 않았었는데 갑자기 튀어 오릅니까? 바로 이겁니다. 갑자기 튀어오른다. 무슨 뜻입니까? 바로 매집이죠. 매집. 매집이 된 종목이 매집. 강하게 튀어오르는 예, 그런 시세 분출의 매집이 된 종목이 강하게 있다. 튀어오르는 예, 그런 시세 분출의 메커니즘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좀 잡아봤습니다. 예, 아, 주도주. 오늘 제목은 주도주 빠른 순환매. 주도주. 오늘 제목은 주도주 빠른 순환매. 내려갔다가 여러분 요새 보시겠지만 수도당 올라갔다가 수도당 내려갔다가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이런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주도주 빠른 순환매 하이로닉처럼 먼저 선점해서 살 길은 바로 그렇게 아까 하이로닉처럼 먼저 선점해서 내가 같이 세력들과 같이 뭐다? 매 집을 해보면은 매 집 누구와 같이? 네 밑에 줄까요? 밑에 보면은 세력과 함께 네 세력과 함께 매 세력과 함께 매집에 뭐다? 매집에 관여. 매집 세력과 함께 매집에 뭐다? 이 말은 무슨냐 말 무슨 말인 거 아니에요? 바로 이제 세력의 심리. 이 말은 무슨냐 말 무슨 말인 거 아니에요? 바로 이제 세력의 심리를 알자. 세력의 심리. 세력의 심리를 알자. 세력과 함께 매집에 관여한다는 것은 뭐 우리가 뭐 세력들하고 뭐 세력과 함께 뭐 매집에 관여한다는 것은 뭐 우리가 뭐 세력들하고 그렇겠죠. 뭐 전화 연결 세력과 함께 아니고. 매집에 관여한다는 것은 곧 세력의 심리를 알고 무슨 뜻입니까? 세력과 함께 매집에 그 관여한다는 것은 곧 어떤 식으로 매수 매도에 관여하는지 그 세력들이 알아야 어떤 식으로 매수 매도에 관여하는지 이런 것을 알아야 그런 세력의 진출의 메커니즘을 알아야 우리도 매수라든지 그런 세력의 수 있다. 그럼 매수 매수입니다. 매수라든지 그런 매집에 관여할 수 있다. 짧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이로닉 정도 그런 의미에서 오늘만 짧게 짧게 하이로닉 정도 좀 했고요. 네, 오늘 잠깐만요. 네. 네, 이게 오늘 유료 회원님들이 좀 남겨주신 글인데요. 네, 이게 오늘 하이로닉 유료 회원님들이 좀 남겨주신 절반 수익 실현하세요 했더니 예, 20% 하이로닉 1,500원 근처 절반 수익 실현하세요 했더니 20% 수익 감사합니다. 하이로닉 26% 수익 감사합니다. 하이로닉 21% 수익 감사합니다. 하이로닉 20% 수익 감사합니다. 하이로닉 30% 수익 감사합니다. 하이로닉 20% 수익 감사합니다. 하이로닉 25% 뭐 수익 축하드립니다. 이러면서 20% 최소 20% 시장에서 수익 얘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요새 시장에서는 제목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수익 얘기가 그렇게 빠른 순환매 주도주가 왜냐면 아까 제목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빠른 순환매 주도주가 아주 확실한 주도주 과거에 과거의 2차전지의 과거의 2차전지의 주도주구는 주도주 시기 감지 주도주는 2020년부터 2020년부터 2023년까지 2024년이죠. 만 4년 동안 2023년까지 거의 만 4년이 시장의 주도주로 4년 동안 성장이 왔습니다. 최근에는 어때요? 2차 전지가 시장의 주도주로 성장이 왔습니다만 최근에는 어때요? 최근에는 마땅한 주도주가 없다. 힘을 받았던 것이 이제 화장품이었죠. 그나마 조금 이쪽이 힘을 받았던 것이 이제 화장품이었죠. 화장품 쪽이 이번 주 들어서는 하게 좀 보여줬는데 조정에 최근에 한 조정 주 들어서 그만큼 지금 종목들 자체가 조정의 조정의 국면이죠. 그만큼 지금 종목들 자체가 순환매가 빠른 주도주의 빠른 순환매 빠른 순환매를 하기 때문에
지나버리네. 쫓아가다 보니까 주도주가 빠르면 상하면 하기 때문에 올라간다. 쫓아가다 보니까 쫓아가면 상하다. 바로 꼬꾸라 버리죠. 올라간다. 여러분들 바로 매수 분출 보려고 하시면 바로 오전에 버리죠. 오전에 막 시세 여러분들 시세 분출 보려고 하시면 오전에 올라가 오전에 막 15% 20% 25% 올라갔던 거 오후 되면은 막 꼬꾸라져 버립니다. 꼬꾸라 버리면 막 상한가 가는 줄 알고 매수했다가는 어떻다? 이럴 때 꼬꾸라 버린다. 꼬꾸라져 버린다. 네. 선점. 이럴 때 뭐다? 네. 여러분은 이 선점 매집이 뭐냐? 이 선점 매집이 바로 세력의 심리다. 세력의 심리. 이 선점 매집이 뭐냐? 이 선점 매집이 바로 세력의 심리다. 세력의 심리. 이 선점 매집이 바로 세력의 심리다. 세력들. 이 선점 매집이 바로 세력의 심리다. 세력들. 뭐 주식을 평생 하면서 심리를 여러분이 알지 못하면은 뭐 주식을 없죠. 평생 하면서 평생 하면서 뭐 고생 주말에 그런 소리 들었어요. 주말에 주식 주식하는 친구인데 제가 주말에 그런 소리 들었어요. 주말에 주식 공부 좀 하라고 주식하는 친구인데 예 이상훈님 안녕하세요. 공부 좀 하라고 공부 좀 하라고 공부 좀 하라고 예 이상훈님 안녕하세요. 주식 공부 좀 하라고 했더니 공부 좀 하면서 해라 했더니 공부 좀 해라 이렇게 했더니 공부 좀 하면서 해야지 했더니 공부 좀 하면서 이때 공부라고 하는 것은 주식 공부죠. 다른 공부가 아니라 주식 공부. 주식 공부 이때 좀 공부라고 하면서 주식 투자해야지 이렇게 아니라 주식 공부. 뭐 주식 공부 좀 하면서 주식 투자해야지 이렇게 공부는 무슨 공부냐 말했더니 공부는 무슨 공부냐. 공부는 무슨 공부냐. 이렇게 말을 하더라. 예.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은 뭐다? 여러분의 밥. 여러분은 뭐다? 그 친구를 맞추시게 여러분의 밥이다. 밥. 이렇게 생각하는 건 아니지만은 제가 그 친구를 맞추시게 밥이다. 냉정하게 말하는 건 아니지만은 여러분들 조금만 조금만 더 공부하고 주식시장에서 조금만 더 공부하고 그러면은 여러분의 밥이 되는 거죠. 이런 생각하는 사람으로 승부는 이미 결정. 승부를 한다면은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과연 승부는 이미 공부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뭐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과연 저는 여러분이 공부를 안 하면 안 할수록 땡큐. 뭐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공부를 안 하면 안 할수록 땡큐. 속된 말로 여러분이 공부를 안 해주면은 밥이다 밥. 얼마나 속된 말로 여러분이 저의 배를 든든하게 배부르게 해주는 밥이 되겠다는데 땡큐, 얼마나 땡큐. 고마운 네. 일입니까? 그러신 분은 땡큐입니다. 네. 땡큐. 네. 그렇지만 여러분이 이 시장에서 고생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이 이 시장에서 고생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이 그런 인생을 살지 말고 누군가의 밥이 되는 인생을 살지 말고 여러분이 이 시장에서 나의 밥을 내가 챙겨 먹을 수 있는 그러려면은 최근에 주도주의 빠른 순환매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을 보고 그러려면은 최근에 주도주의 빠른 순환매 이것을 보고 여러분이 선점 매집 시간 투자가 필요하죠. 시간 투자. 여기에서는 뭡니까? 선점 매집에는 시간 투자가 필요하죠. 여러분에게 이미 선전 매집할 것들 지금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고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미 선전 매집할 것들 지금 많이 있습니다. 수 있는, 많이 있고 빵 튀길 수 있는 다시 한번 종목들 다시 한번 여러분이 빵 튀길 수 있는 빵 튀길 수 있는 종목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내일 당장 갈 수도 있습니다. 안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물론 내일 당장 간다 안 간다 갈 수도 있습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우리가 내일 당장 간다 안 간다 승리자가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이 시장에서 나는 절대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요거 한번 다시 한번 강조 드릴까요?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요거 한번 다시 한번 강조 드릴까요? 무료방 필수 종목
5종목. 탑클럽 무료방에서 예, 탑클럽 무료방에서 다섯 종목을 탑클럽 무료방에서 집중 관리하고 예, 있죠. 탑클럽 무료방에서 다섯 종목을 여러분들 대박 집중 관리하고 있죠. 요거 다섯 종목 이제 상반기는 대박이란 그냥 대박 납니다. 지나갔습니다만 이제 하반기 상반기는 상반기는 그냥 어찌어찌 지나갔습니다만 이제 하반기 바로 무료방 필수 다섯 종목 다음 주부터 7월 시작되지 않습니까? 요거 무료방 필수 다섯 종목 대박이다 대박 대박이다 아이 제가 딱 대박이다 가지고 대박이다 아이 음감이 없어가지고 대박이다 대박이야 이렇게 좀 적어봤습니다. 그래서 무료방 필수 대박이다 대박이야 좀 이렇게 좀 적어봤습니다. 그러기 전에 먼저 무료방 다섯 종목을 탑클럽 무료방에는 이제 그러기 전에 먼저 무료방 우리 탑클럽 무료방에는 이제 무료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네이버 밴드방 네이버 밴드방이 있는데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네이버 밴드방 실시간 핵심 하겠습니다. 종목 그래서 실시간 리듬 관리 하는 것이 실시간 바로 핵심 종목 추천과 집중적 리듬 관리 하는 것이 바로 네이버 밴드방이죠. 그래서 네이버 밴드에 들어갈 수 있는 네이버 밴드방 요기를 하셔서 도움 받으시면 남겨두고 할 테니까요. 입장하셔서 도움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이버 밴드방 채팅창에 적어드렸고요. 채팅창 네이버 밴드방 또 채팅창을 또 찾지 못하시는 분이 계시죠. 채팅창 적어드렸는데 또 유튜브를 기준으로 해서 찾지 못하시는 분이 계시죠. 네, 유튜브를 기준으로 해서 유튜브를 기준으로 해서 화면 하단에 보면은 네, 유튜브를 기준으로 해서 유튜브 보면은 화면 하단에 보면은 고광현 제목이 있죠. 네, 유튜브 화면 하다 보면은 주도주 빠른 순환매 살길은 선점 매제 제목이 있죠. 이렇게 제목인데 주도주 빠른 순환매 살길은 선점 매제 이렇게 내용이 이렇게 나옵니다. 제목인데 제목을 툭 치면은 설명문이 나오죠. 내용이 이렇게 나옵니다. 한번 보면은 어떻게 동영상 설명문이 나오죠. 설명문 한번 보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와 있죠. 거기에 네. 네. 무료 네이버 밴드 주식방 핵심 종목 매수매도 추천해서 여기 무료 네이버 밴드 주식방 핵심 종목 매수매도 추천해서 여기 영어로 된 부분 있죠. 영어로 된 부분. 네이버 밴드는 비밀번호가 없어요. 클릭해서 번호가 없으니까 되겠습니다. 네이버 밴드는 비밀번호가 없어요. 비밀번호 네이버 아이디는 있어야죠. 네이버 밴드니까 입장하실 수 있다. 대신 네이버 아이디는 있어야죠. 네이버 밴드니까 말 그대로 네이버 아이디만 있으면 쉽게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한번 눌러서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고요. 그래서 무료방 필수 다섯 종목을 네, 다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수 종목 무료방 오늘 필수 다섯 종목을 다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필수 종목 아 오늘 오늘 아마 아니냐. 필수 종목 중에서 오늘 아 대박 치는 거 아니냐 상한가 가는 거 아니냐 이러신 분도 아마 계셨죠. 바로 요 종목이었죠. 어제 서남 서남 어땠습니까? 서남 어제 서남 어땠습니까? 서남 어땠습니까? 서남 시간의 상한가 어제 서남 어땠습니까? 어제죠 어제 오늘은 어떤가요? 오늘 확인을 못했는데 오늘 한번 어제죠 어제 오늘은 어떤가요? 오늘은 확인을 못했는데 오늘 한번 확인해 볼까요? 오늘은 조금 밀렸구나. 어제 시간 오늘은 조금 밀렸구나. 물 한 모금만 하고 하겠습니다. 어제 시간 잠시만요. 물 한 모금만 하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서남 어제 시간의 상한가였죠. 서남 그래서 서남 어제 시간의 상한가였죠. 서남 기대가 됐는데 아쉽습니다. 윗골이 달고 윗골이 달고 오늘 정말 기대가 됐는데 아쉽습니다. 장대 음봉이 이 정도면은 장대 음봉이죠. 10% 이상 장대 음봉이죠. 이 정도면은 장대 음봉이죠. 10% 이상 10% 이상 상승하고 갔는데 많이 좀 아쉽습니다. 이렇게 장대 음봉으로 떨어져가지고 많이 좀 아쉽습니다. 이렇게 장대 음봉 이런 장대 음봉이 뭐다? 이 장대 음봉이 뭡니까? 이렇게 장대 음봉. 이 장대 음봉이 뭐예요? 이 장대 음봉이 뭡니까? 여기 지금 장대 음봉 나왔는데 이 장대 음봉이 뭐예요? 이 장대 음봉. 이 장대 음봉 장대 음봉이 나왔는데 이 장대 음봉의 위치가 장대 음봉의 위치가 장대 음봉의 위치가 어디? 고점입니까? 지금 현재 이 장대 음봉의 위치가 어디예요? 고점인가요? 아, 여기가 고점이 아니지. 고점이면 여기가 고점이죠. 예, 여기. 이 만약에 이 고점권 라인에서 장대 음봉이 나왔다고 하면은 만약에 뭐 이 고점권 라인에서 장대 음봉이 나왔다고 하면은 뭐 그냥
얼른 팔아야 되겠죠. 있죠. 찰키라는 그런 물약 네. 내지는 미라체끼는 그런 물약이 있기 때문에 얼른 매도하고 손절하고 나와야 되겠습니다. 미라체끼는 그런 물약이 있기 때문에 얼른 매도하고 손절하고 나와야 되겠습니다만은 지금 이 자리는 어떤 자리인가요? 오늘 운봉 나왔는데 오늘 강하게 치고 나서 어때요? 지금 이 자리는 오늘 운봉 나왔는데 강하게 오늘 치고 강하게 치고 나서 어때요? 강하게 이게 바로 사회의 힘입니다. 강하게 치고 나서 이게 바로 사회의 힘입니다. 이게 바로 사회의 힘입니다. 이게 바로 사회의 힘입니다. 오늘 강하게 어제 시간에 상승 보내고 나서 음봉으로 음봉으로 그냥 내려꽂았죠. 물론 전일보다는 조금 올랐죠. 음봉으로 그냥 내려꽂았죠. 물론 전일보다는 거래량을 잔뜩 실었죠. 이게 바로 뭐다? 내려꽂았다. 그러면서 거래량을 잔뜩 실었죠. 이게 바로 뭐다? 세력의 힘입니다. 세력의 힘이. 개인들 나가. 개인들 쫄았지? 개인들 나가. 쫄았지? 너네 쫄았지? 개인들 쫄았지? 개인들 너네 쫄았지? 쫄았지? 너네 쫄았지? 이런 사투리가 있나요? 개인들 너네 쫄았지? 쫄았지? 개인들 너네 쫄았지? 사투리가 있나요? 예. 뭐다? 네. 개인들 너네 쫄았지? 하면서 네. 개인들 갖고 갖고 있었던 음봉으로 내릴 거라고 음봉 때리니까 네. 개인들 갖고 있는 갖고 있었던 사람들 오늘 음봉 때리니까 그래서 누군가는 팔았고 팔기 바빴겠죠. 팔기 바빴겠다. 오늘 거래량이 밑에 보니까 거래량이 많이 누군가는 팔았고 이 매매라고 하는 것은 오늘 거래량이 밑에 보니까 거래량이 많이 늘었죠. 매매라고 하는 것은 매수가 있고 매도가 있죠. 누군가는 팔았다고 하면은 누군가는 열심히 샀다. 그것이 바로 열심히 살았나. 개인들을 팔게 하는 왜? 개인들을 팔게 하고 자기들은 개인들을 팔게 하는 싹쓸이 하는 개인들을 팔게 하고 자기들은 싹쓸이 해먹으려고 싹쓸이 하고 왜 싹쓸이 하겠습니까? 그래서 초전도체 관련주 그래서 요새 초전도체 뭐 전기라든지 전선 관련주가 좋았는데 이걸 지금 현재 초전도체 관련주가 전혀 지금 힘을 못 받고 있어요. 이제 조만간에 날라간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비로소 비로소 마다 오늘 세력의 심리 잘 챙겨보시고 오늘 마다 비로소 마다 오늘 세력의 심리 역시 강한 세력 역시 강한 세력들이 강한 세력들이 역시 강한 세력 역시 강한 세력들이 강한 세력들이 근데 왜 강한 세력들이 뭐다 강한 세력이 달라붙었다 하는데 왜 강한 세력이 달라붙어 있다고 하는데 왜 안 가냐 왜 사람이 왜 가겠습니까? 강한 세력이 개입이 돼 있다고 하는데 왜 안 가? 성함에 왜? 강한 세력이 개입이 돼 있다고 하는데 왜 안 가? 그게 바로 세력의 심리라니까요. 그게 바로 어떤 세력의 심리냐? 그게 바로 세력의 심리라니까요. 그게 바로 무료방에서 어떤 들어갔잖아요. 세력의 심리냐? 무료방. 우리 무료방에서 들어갔잖아요. 무료방. 무료방. 네. 무료방에서 카톡방 한 1280명인가 1260명? 무료방에서 카톡방 한 1260명인가 1260명? 그 다음에 무료방 카톡방 1260명 이 정도 있지 않습니까? 이 많은 개인 투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이 많은 개인 사인에 이 많은 개인 투자들이 또 매수 들어갔죠? 우리 탑클럽에 매수 사인에 따라서 선압 또 매수 들어갔죠? 예, 아마 여러분들 세력들 입장에서는 갑자기 누군가가 세력들 입장에서는 갑자기 누군가가 개인들이 그냥 왕창 들어와 한번 들어올랐다가 내렸다. 달갑지 않기 때문에 오늘 한번 들어올렸다가 내렸다. 몇 프로 좀 먹고 그래야 또 일부 나갈 먹고 있으니까. 조금 몇 프로 좀 먹고 그러나 또 세력들은 그런 걸 다 받아내고 간다. 네. 그것이 바로 세력의 그러나 심리다. 그런 걸 이런 다 세력의 심리를 간다. 극복을 못한다고 하면 그것이 바로 세력의 심리다. 영원히 이런 세력의 심리를 극복을 못한다고 하면 수밖에 없다. 영원히 이 시장에서는 낙오자가 될 수밖에 없다. 오늘 역시 그래서 여러분들 선함 갖고 계신 분들 오늘 뭐 크게 올라오지는 않았습니다만 보여줬습니다. 뭔가 있구나. 뭔가 오늘 세력들이 크게 올라오진 있구나. 않았습니다만은 뭔가 있구나. 뭔가 세력들이 있구나. 그렇군요. 있구나. 그다음에 이제 파워로직스도 지금 보고 있죠. 그렇고요. 그다음에 이제 파워로직스도 지금 보고 있죠. 5종목 집중 관리 대박이다. 대박이야. 무료방 필수 5종목 집중 관리 대박이다. 대박이야. 선암 여기다 아예 그냥 다 쏠까요? 다 그다음에 스메. 그다음에 파워로직스. 그다음에 LS 네트워크스. 그다음에 스메. 그 다음에 LS 네트워크스 그 다음에 뭐죠? 아티스트 유나이티드 아티스트 그 다음에 뭐죠? 아티스트 유나이티드 아티스트 네 이렇게 다섯 종목입니다. 무료방 필수 다섯 종목은 지금 선암 네 이렇게 다섯 종목입니다. 스맥, 무료방 필수 다섯 종목은 지금 선암 아티스트 유나이티드 파워로직스 스맥 파워로직스 LS 네트워크스 아티스트 유나이티드 초전도체 관련주죠. 파워로직스 역시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자리가 어디예요 지금?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자리가 어디예요? 2만 원에 올라갔을 때 여러분들 중에서도 아마 이런 자리에서 2만 원에 올라갔을 때 여러분들 중에서도 아마 이런 자리에서 2만 원에 올라갔을 때 파워로직스 2만 원에 올라갔을 때 그냥 받거나 하려고 아니면 추천 받거나 어떤 전문가의 추천을 받거나 이런 분도 추천하는 전문가도 많아요. 왜? 또 이런 꼭대기에서 추천하는 전문가도 많아요. 꼭대기에서 추천하는 전문가도 이런 많다. 파워로직스 이런 최꼭대기에서 추천하는 전문가도 많다. 왜 그렇습니까? 뭔가 있어 보이죠? 팔딱팔딱거리니까 뭔가 있어 보이죠? 지옥행 급행열차가 있다. 거기에 들어가면 뭐가 있습니까? 지옥행 급행열차가 있다. 거기에 들어가면 바로 우리는 지옥행 급행열차가 있다. 여러분들 이런 꼭대기에서 추천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런 탑클럽은 바닥에서 꼭대기에서 추천하지 않습니다. 이런 바닥과 바닥에서 사서 강하게 들어올릴 때 그걸 목자는 지금 현재 자리에서 바닥에서 그렇고, 강하게 들어올릴 때 그걸 목자는 것이죠. 아까 선암도 그렇고 파워로직스도 그렇고 파워로직스는 선암보다도 실적적인 측면에서도 파워로직스는 괜찮은 종목이죠. 실적적인 측면에서도 그런데 움직임은 괜찮은 종목이죠. 선암이 기존에는 선암이 조금 그런데 더 움직임은 움직이긴 했는데 선암이 일단 요 종목도 좀 잘 좀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역시 세력들이 지금 뭐다 요 종목도 좀 잘 좀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역시 세력들이 지금 강조하다 보니까 잘 안 올려줘. 왜 안 올려줘? 우리 탑클럽에서 많이 강조하다 보니까 잘 안 올려줘. 왜 안 올려줘? 왜 안 올려줘? 그게 세력의 심리라고 그게. 그게 세력의 심리라고. 아까 선암도 그렇고 파워로직스도 바로 세력의 심리다. 안 올려주고 있어 지금. 안 올려주고. 아까 선암도 그렇고 파워로직스도 안 올려주고 있어 지금. 안 올려주고 있어요. 왜 안 올려주고 있겠습니까? 그게 세력의 심리라니까요. 그게. 그게 세력의 심리라니까요. 그게. 어떤 세력의 심리? 그게 세력의 심리냐? 들어가 있네, 어떤 지금. 세력의 심리? 누군지 모르지만은 지금 개인들이 많이 들어가 있네 지금. 누군지 모르지만은 지금 많이 탑클럽 무료방. 우리 개인 투자분들 무료방에서 지금 많이 사인드렸죠. 1,300명. 우리 개인 투자분들 아까 3,000명. 뭐 무료 카톡방에서 1,300명이겠죠. 다 들어가지 않았고. 그다음에 또 물론 뭐 다 들어가지 않았겠죠. 다 들어가지 않았고. 그다음에 또 무료 카톡방이라든지 밴드방 서로 또 중복되는 많은 사람들이 계시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자리에서 들어가더라. 매수에 들어가. 많은 사람들이 뭐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자리에서 들어가더라. 매수에 들어가더라. 매수 들어가더라. 와 이기는 여기는 무슨 자리야? 매수 들어가더라. 여기는 세력들. 와 이기는 세력들 여기는 자기들의 턱받친데. 여기는 자기들 나와버린데. 세력들 자기들의 턱받친데. 자기들 나와버린데. 갑자기 그냥 이상한 세력 개인들이 와가지고 자기들 나와버린데. 갑자기 그냥 이상한 개인들이 와가지고 막 매수 하더라. 왜? 세력들이 그러니까 안 올려줘. 자기들 돈 벌려고 하는 거지. 왜? 세력들이 시세를 자기들 돈 벌려고 하는 거지. 개인들 조금 시간은 걸릴 수 있다라고 하더라도 시세를 분출시키는 것은 아니죠. 파워로직스. 그래서 조금 시간은 걸릴 수 있다라고 하더라도 튀어온다. 선암이라 저는 믿고 있습니다. 반드시. 물론 뭐 보장하진 않겠습니다. 튀어온다. 보장할 수 없는 것이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뭐 주식에서 물론 뭐 보장하진 않겠습니다. 보장할 수도 없는 것이고. 뭐 주식에서 어떻게 여러분들이 보장하겠습니까? 이렇게 보시면 그러나 좋을 것 같습니다. 확률은 네. 너무나 높아진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스맥도 한번 여러분이 좀 잘 봐야죠. 이제 스맥도 한번 여러분이 좀 잘 봐야죠. 스맥도 한번 강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스맥이죠. 스맥. 다시 한번 스맥도 한번 강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스맥이죠. 지금 스맥. 현재 자리가 어디예요? 이런 꼭대기 여러분들에게 우리 스맥도 지금 현재 자리가 어디예요? 이렇게 막 급등했을 때 여러분들에게 꼭대기 이렇게 여러분에게 꼭대기 추천합니까? 이렇게 막 급등했을 때 꼭대기에서 이렇게 추천하나요? 여러분에게 추천합니까? 우리는 이런 자리에서 추천 안 해. 왜? 이런 자리에서 추천하나요? 우리는 이런 자리에서 추천 안 해. 왜? 기간 조정과 이런 자리에서 추천했다가는 골로 가는 거야. 이런 뭐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절 거치면서 가는 것이 아니라 밑에 내려왔을 때 바닥에 하는 거죠. 오히려 바닥에 가는 것이 아니라 밑에 바로 뭐 이 바닥이 뭡니까? 바로 세력의 매수점이라니까. 세력의 매수점. 바로 뭐 이 바닥이 뭡니까? 바로 세력의 매수점이라니까. 세력의 매수점인데 뭐다? 세력의 매수점인데 이 세력의 매수 포인트에서 세력의 매수점인데 뭐다? 세력의 매수점인데 이 세력의 매수 포인트에서 세력이 매수하는 것이 아니라 탑클럽 무료방에서 막 매수 들어가네. 이것들 어떻게 할까? 이것들 어떻게 눈치챘지? 이것들 어떻게 할까? 어떻게 이것들 내쫓을까? 생각이 좀 반죽이 아니겠습니까? 그게 바로 어떻게 그것들 내쫓을까? 어떻게 그 반죽에 넣을까? 그게 바로 세력의 심리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것에 충분히 흔들리지 마라. 크게 나올 수, 이 앞에서 보십시오. 이 앞에 크게 나왔죠. 충분히 이 앞에 크게 나올 수, 이 앞에서 보십시오. 상승의 큰 앞에 상승이 크게 나왔죠. 이 앞에 크게 200% 상승 나왔죠. 상승의 큰 상승 나왔습니다. 여기 뒤에서도 나왔죠. 뒤에서도 뭐다? 200% 상승 나왔습니다. 200% 여기 뒤에서도 뭐다? 하고 있다. 뒤에서도 200% 상승이 지금 그러나 우리는 대기를 하고 있다. 200% 상승이 대기를 하고 있다. 200% 그러나 우리는 그냥 소박하게 50%만 먹고 나오자. 50% 먹으면은 땡큐. 200%지만은 그런 개념이고 소박하게 50% 먹으면은 땡큐. 이제 상반기에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반기에 못 나간 대표적인 것이 바로 로봇이다. 요 스맥 한번 여러분들이 로봇. 종목에 대해서는 좀 연구를 해보시고요. 요 스맥은 바로 여러분들이 관련주죠. 종목에 대해서 관련주의 좀 연구를 실적. 해보시고요. 그래도 스맥은 바로 로봇 관련주의 모습. 로봇 관련주의 실적도 그래도 로봇 주중에서 안정적인 모습.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뭐 왕창 몰빵 치면 안 돼. 지금 너무나 좋은 자리. 지금 다섯 종목 중에서 최소한 네 종목 이상 그 정도로 뭐 지금 자리가 이상 상당히 지금 매립 이렇게 생각하고 매집, 있습니다. 매집되는 그 자리죠. 자리가 세력의 심리가 작용하는 자리죠. 매집되는 자리죠. 바로 세력의 심리가 작용하는 자리를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심리. 우리도 같이 그런 세력의 심리를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편승이라고 하는 세력의 심리를 정확히 알고 뭐라고 할까요? 세력의 심리에 우리도 편승해서 우리도 그런 자리에서 접근을 해야 되겠고 세력의 심리에 우리도 접근해서 보유하신 분은 우리도 그런 자리에서 접근을 해야 되겠고 팔거나 이미 접근해서 보유하신 분은 버텨서 뭐 흔들린다고 성공 뭐 팔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끝까지 잘 버텨서 성공 투자하고 나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럼 LS 네트워크입니다. 그다음. 네. 네, 그럼 LS 네트워크입니다. 그다음. 네. LS 네트워크 LS 네트워크. 여기 뭐 화면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네, 또 어, 이렇게 이것만 뭐 빵빵빵 보더라도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배가 든든하지 않습니까? 어, 이렇게 이것만 뭐 이것만 보더라도 배가 든든하지 않습니까? 어떤? 열면 한 300%야 300%빵빵 여기 열면 한 300%야 300% 한 150%에 150%빵 여기 몇 프로 한 150%에 150%빵 50% 지금 자리에서 빵빵 하면은 역시 50% 네. 지금 자리에서 급등 나오면 엘스 네트워크 급등 나오면은 한번 급등 나오면 엘스 네트워크 급등 나오면은 역시 우리는 100% 금방 나오는 지금 자리에서 들어가서 역시 우리는 먹고 나오면 50%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 들어가서 50%만 먹고 나오면 최근에도 역시 오늘도 LS 그룹 주 중에서 유독 안 가고 있는 종목이 바로 LS 네트워크 이것도 좀 잘 좀 챙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맞이하러 갈 것이다. 이것도 좀 잘 좀 챙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좀 네 종목 지금 말씀드렸고요. 한 종목 더 말씀드리면 아티스트 유나이티드죠. 네 종목 지금 말씀드렸고요. 한 종목 더 말씀드리면 아티스트 유나이티드 이제 점점 급등이 가까워지고 있다. 작년 연말 빵 튀었죠. 예. 작년 연말 급등을 치고 나서 빵 지금 튀었죠. 거의 6개월 7개월간의 엄청난 급등을 치고 나서 지금 거의 6개월 7개월간의 가격 조정입니다. 가격 조정. 네. 그래서 충분한 기간 조정. 충분한 기간 조정. 몇 개월? 한 7개월? 6개월? 예, 네, 6개월. 충분한 기간 조정. 몇 개월? 6개월간의 충분한 기간 조정. 네, 6개월. 그다음에 충분한 뭐? 6개월간의 충분한 기간 조정. 그다음에 충분한 뭐? 가격 조정. 충분한 가격 조정.
그래서 고점 대비 고점 대비해서 마이너스 58%. 최고점이 고점 대비 고점 대비해서 마이너스 58%. 거기 대비해서 최고점이 29,850원이죠. 그래서 거기 대비해서 반토막도 충분한 가격 조정 거치면서 네. 언제라도 그래서 충분한 기간 조정과 충분한 가격 조정을 거치면서 언제라도 급등 탈 수 있는 이런 종목이다. 테마주로 이런 것들 한번 이거 잘 보세요. 짠짠짠짠. 테마주로 이런 것들 한번 이거 잘 보세요. 급등하고 나서 조종을 보이다가 짠짠짠짠짠짠 급등하고 나서 조종을 보이다가 여기서 마무리가 되냐? 튀어오른다는 거죠. 여기서 강하게 튀어오른다. 이거 비슷한가요? 신성 델타 테크로 한번 봅시다. 이거 비슷한가요? 신성 델타 테크로 한번 봅시다. 신성 델타 테크 다시 한번 신성 델타 테크도 꿈출꿈출하고 있죠. 요새 다시 한번 신성 델타 테크도 꿈출꿈출하고 있죠. 확대해서 보면은 이렇게 뭐다 확대해서 보면은 어떻다 조금 확대해서 보면은 확대해서 보면 어떻다 강하게 들어올렸죠. 69,000원 강하게 들어올 강하게 들어올리고 그거 또 반토막 69,000원 7만원까지 갔다가 4만원까지 69,000원까지 갔다가 3만원까지 내려왔었죠. 3만원까지 69,000원까지 갔다가 3만원까지 내려왔다. 충분한 기간 조정과 충분한 가격 어디까지 갔습니까? 3만원까지 내려왔다. 얼마까지 갔나요? 어디까지 갔습니까? 신성 델타 테크가 얼마까지 갔나요? 얼마까지 보면은 얼마까지 한번 다시 3만원에서 3만원에서 얼마? 3만원에서 얼마까지? 18만원까지. 3만원에서 18만원까지 얼마? 500%를 단숨에 날렸다. 3만원에서 18만원까지 얼마? 500%를 단숨에 날렸다. 단숨에 500% 날렸다. 여러분들은 아티스 유나이티드가 지금 아티스 유나이티드가 지금 상당히 아티스 고점 대비해서 많이 내려왔네. 아티스 유나이티드가 지금 상당히 고점 대비해서 많이 내려왔네. 말아야 돼? 이런 생각을 하겠지만 내지는 아우 지금 이거 사야 돼? 말아야 돼? 이런 생각을 하겠지만 언제든지 급등이 나올 수 있는 자리 자체는 지금 너무나 좋은 자리다. 언제든지 급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이제 자리다. 9월달, 시간의 문제다. 시간의 9월달에 문제. 뭐가 9월달 이제 추석 때쯤에 뭐가 나오겠습니까? 9월달에 뭐가 9월달 이제 추석 때쯤에 뭐가 나오겠습니까? 모르긴 몰라도 오징어 게임 2. 예. 오징어 게임 아마 모르긴 2 몰라도 예. 오징어 나온다. 게임 2 이제 언제 나온다? 네. 날짜 확정 그런 소리 나면은 아마 모르긴 날짜 몰라도 확정. 아티스 날짜 확정 그런 소리 나면은 아마 모르긴 몰라도 아티스 상한가 2박 그럼 지금 가격에서 내가 제가 기본으로 이 종목의 목표 가격은 얼마로 잡고 그럼 지금 가격에서 내가 제가 이 종목의 목표 가격은 얼마로 잡고 있습니까? 26,000원 아티스 유나이티드 목표 가격은 얼마? 26,000원 잡고 있습니다. 지금 가격 기준으로 하면 12,300원이니까 지금 가격 기준으로 하면 100% 수익이 되는 거죠. 이정재 그만큼 여러분들 아티스 유나이티드 이정재가 지금 대주주가 있는데 지금 12,000원 이정재가 지금 대주주가 있는데 지금 12,000원 다른 엔터주 인간적으로 다른 엔터주들 있습니다만 다른 엔터주들 또 세계적인 대표는 아니죠. 많이 있습니다만 다른 엔터주들 알아주는 대표 세계적인 몰라도. 대표는 아니죠. 네. 근데 지금 국내에서는 알아주는 대표일지 몰라도 네. 12,000원 근데 지금 아티스 유나이티드 이렇게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요새 너무 싸다. 어떻습니까? 주도주가 지금 빨리 다시 한번 요새 빨리 지금 오락가락하고 있죠. 어떻습니까? 주도주가 지금 빨리 주도주가 오락가락 빨리 지금 오락가락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네. 여러분 살 길은 길로 주도주가 오락가락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여러분이 살 길은 미리 선점해서 매집해서 저는 아까 다섯 종목에서 최소한 200% 나와라 해서 저는 아까 다섯 종목에서 최소한 200%는 먹고 나와야 돼. 50% 다섯 종목이니까 50% 다섯 종목이니까 네 종목 50% 종목만 올라가도 네 종목에 50% 올라가면 다섯 종목 전부 아니라 네 종목만 올라가도 네 종목에서 50% 올라가면 200%가 되죠. 그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마 충분히 여러분이 반드시 날라갑니다. 성과를 보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파워로직스 반드시 날라갑니다. LS 네트워크스 아티스 유나이티드 파워로직스, 스맥, LS 네트워크스, 아티스 유나이티드 여러분의 비중 50%는 요 다섯 종목에 50%는 들고 있어요. 이렇게 필수로 여러분의 50%는 50%는 요 다섯 종목에 내가 1억이 있으면은 필수로 1,000만 원 내가 1억이 있으면은 비중 10%씩 해서 1,000만 원 박거나 각 비중 10%씩 해서 피가 되고 살이 날 날이 피가 되고 살이 될 날이 곧 피가 되고 살이 날 날이 피가 되고 살이 될 날이 곧 온다 곧 와. 파워로직스 초전조체 초전도체 관련 스맥 로봇 파워로직스 초전조체 LS 네트워크 초전도체 관련 스맥 로봇 관련 전선 LS 네트워크 아티스 유나이티드
뭐 전기 관련 전선 이쪽 아티스 유나이티드 엔터 이쪽 관련 뭐 전기 테마 충분히 시장에서 큰 테마로 엔터 이쪽 관련 종목들이다 충분히 시장에서 드립니다. 큰 테마로 그래서 여러분들 나오는 이런 종목들이다 수익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걸 보시고요 수익 실익 또 제대로 수익 공부 제가 한번 아까 공부에 대해 보시고요. 우리 탑 제대로 공부 1%만 아는 아까 공부하기도 했는데 투자 비밀 우리 탑으로 보시면은 상위 1%만 아는 제대로 제대로 투자 비밀 직접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주식하실 분들 여러분들 제대로 제대로 와서 보다는 한번 하면서 주식하실 분들 있습니다. 교육은 저보다는 고강수학생과 함께 하시면 너무나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하면 사실 분들은 오셔서 아까 함께 하시면 너무나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오늘 하이로닉 아까 20% 하이론 20% 오늘 하이론이 아까 20% 하이론 20% 하이론 26% 하이 21% 하이론이 30%까지 최근에 쭉쭉쭉 또 그렇게 시장이 수익 실현하는 걸 했고요. 짧게 스킨 또 그렇게 시장이 싼 좋지 않은데 짧게 스킨 단타로 아주 스킨 15% 주식이죠. 스킨 아주 단타로 13% 단타로 그냥 스킨 15% 스킨 10% 스킨 13% 6월 20일 목요일 짧게 얘는 이제 STX 중공업 6월 20일 목요일 얘는 STX 중공업 STX 엔진 중공업 결반 매도 24% STX 엔진 28% STX 중공업 결반 매도 24% 엔진 24% STX 엔진 26% 엔진 24% STX 중공업 28% 51% 최고점은 51%까지 있네요. 28% 38% 이렇게 빵빵빵빵 터지면서 이런 것들이 뭐다? 전부 다 교육의 힘이다. 이렇게 교육. 빵빵빵빵 상위 1% 이런 것들이 뭐다? 전부 다 교육의 상위 힘이다. 1%만은 상위 1%만은 직접 교육 받은 결과다. 상위 1%만은 투자 비밀을 직접 교육 받은 결과다. 무료방 아니면 아까 물론 저희 무료방 지금 추가 같은 무료방 아니면 아까 무료방 차이가 날 밴드방에서도 종목하고 유료방만은 차이가 나는 것이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무료방하고 유료방 차이가 나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당연합니다. 허투안하고 네, 최선을 다하려고 있습니다. 무료방에서도 밖에 없는 것이 또 허투안하고 최선을 다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단만 유료방에 먼저 추천한 종목은 네. 무료방에는 또 추천 을 못하죠. 일단만 유료방에 먼저 추천한 종목은 무료방에서 먼저 추천한 종목은 유료방에서 추천돼 무료방에서 돼. 무료방에서 먼저 추천한 종목은 유료방에서 추천된 종목은 그거는 됐는데 못하게 해요. 유료방에서 추천한 종목은 또 무료방에서 저 추천을 못하게 좋은 것들은 아무래도 유료방에 뭐 공통적으로 있을 수 좋은 것들은 아무래도 유료방에 많죠. 네, 그렇습니다. 뭐 공통적으로 있을 수 있지만 유료방에서 오실 분들 네, 그렇습니다. 오셔서 한번 제대로 좀 공부하시면서 오실 분들 한번 주식의 맛을 오셔서 한번 제대로 하반기에는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식의 맛 한번 주식의 맛을 여러분 이제 하반기에는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매일경제 TV에서 여러분 혹시 그거 압니까? 매일경제 TV에서 아까 매일경제 TV 아까 누굽니까? 봤는데 매일경제 TV에서 역대급 최고 수익률 누굽니까? 네, 매일경제, 매일경제 역대급 최고 수익률. 역대급 최고. 매일경제, 매일경제 TV에서 탑클럽이죠, 역대급 최고. 매일경제 TV 현재 활동하는 전문가 중에서 역대급 바로 탑클럽입니다. 매일경제 TV 현재 활동하는 전문가 중에서 역대급 바로 2020년도입니다. 저희 탑클럽 2020년도 진화생명과학으로 과거에 2020년도 코로나 때 진화생명과학으로 엄청난 440%. 그 이후로 뭡니까? 그 이후로 지금 다시 그 이후로 지금 다시 최근에 다시 최근에 336%, 최근에 뭡니까? 토니몰이죠. 최근에 주식 역시 토니몰이로 336%. 사장품 주식 토니몰이로라고는 336%. 매일경제 336%라고는 전문가 중에 전문가 중 매일경제 TV MBN골드 전체 전문가 중에서 차원이 최고. 네. 이렇게 막 300% 400% 터트리는 전문가 차원이 틀려 누가 네. 있습니까? 이렇게 막 300% 400% 터트리는 전문가 클럽입니다. 누가 있습니까? 저 그다음에 오직 우리. 특히 고광석 대표가 저 그다음에 고광석 대표 엄청나게 여러분 위해서 고광석 대표가 엄청나게 여러분 위해서 드립니다. 정말 둘이 합쳐서 엄청나게 둘이 합쳐서 50년에 50년 둘이 합쳐서 55년에 둘이 합쳐서 50년에 50년 오땡이야 오땡 50년이 뭡니까? 55년 동안에 고광석 대표하고 저 어때? 둘이 합치면은 55년 동안에 고광석 대표하고 저 둘이 합치면은 진짜 55년 동안에 이 주식판에서 돌아다니면서 어부터 시작해서 아장아장 걸어다니면서 줄이는 시절이었기 시작해서 아장아장 거리는 것도 그때부터 서서히 시절이었기 걸어다니다가 아장아장 거리는 것 총알같이 날아다니다가 서서히 날리다가, 걸어다니다가 날리다가 뭐 이런 이렇게 총알같이 날아다니다 이 55년간의 날리다가 실전 경험 이런 이렇게 모든 노하우를 이 55년간의
실전 경험의 모든 노하우를 여러분에게 전부 다 홈페이지에 보면 하고 있습니다. 토니 모리 아까 한번 직접 보셨죠? 이건 뭐 매일 홈페이지에 보면은 토니 모리 지금 있는 최고 것이고요. 수익률 네. 신기록 갱신. 네. 바로 최고 수익률 신기록 갱신. 그리고 네. 이전 거는 진원생명과학은 역대급이죠. 그리고 이전 거는 42% 진원생명과학은 네. 역대급이죠. 그렇습니다. 442% 여러분들 제대로 역대급. 와서 네. 제대로 좀 하시면 그렇습니다.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제대로 와서 제대로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 하나만 볼까요? 네. 토니모리 하나만 볼까요? 토니모리 260% 수익 탑클럽 두 대표님의 교육기념이 이런 감동을 주는군요. 탑클럽 두 대표님의 교육기념이 주식에 대한 이런 감동을 주는군요. 어떤 종목을 사야 할 때는 되는지 주식에 대한 지식에도 타점을 몰라서 어떤 종목을 사야 되는지만 올라도 팔아먹고 매수매도 타점을 몰라서 반복했는데 10%만 올라도 탑클럽에 팔아먹고 동참하고 후회하고를 반복했는데 교육을 받으면서 탑클럽에 동참하고 두 대표님의 교육을 받으면서 바라보며 이제 조금 주린이에서 탈출하고 있는 나 자신을 바라보며 주린이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틀을 바꾸기 위해 특히 주린이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틀을 바꾸기 위해 탑클럽 고방석 대표님의 애정어린 열정 강의가 원동력이 되고 탑클럽 있습니다. 회원들의 강한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열심히 교육에 동참해서 새롭게 합류하시는 회원님들도 열심히 교육에 동참해서 가져봅니다. 탑클럽의 영원한 동반자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네. 바람을 가져봅니다. 적어주셨는데요. 탑클럽 화이팅. 네. 이렇게 그만큼 여러분들이 제대로 좀 교육을 받으면서 네. 가야 됩니다. 그만큼 여러분들이 제대로 좀 교육을 받으면서 가야 됩니다. 주식 좀 공부하냐. 아까 제가 공부 전혀 안 하는데 친구한테 주식 좀 공부하냐. 공부 좀 하냐. 공부 전혀 안 하는데 주식 한지는 오래됐대. 주식 한지는 오래됐는데 공부를 전혀 안 해요. 주식 한지는 오래됐대. 주식 한지는 오래됐는데 공부를 전혀 안 해요. 공부를. 땡큐. 와. 공부를 전혀 안 한다. 예. 땡큐. 공부를 네. 공부를 전혀 안 한다. 지금 뭐 네. 56세거든요. 56 나이로 56 30 나이로 56세. 지금 56세거든요. 56 나이로 56 30 나이로 56세. 전혀 안 한다. 뭐 저의 동창이니까 주식 공부 좀 하냐? 전혀 안 한다. 전혀 안 한다. 주식 공부 좀 하냐 하니까 아, 이 나이에 일단 나이를 등록 일단 나이를 아, 이 나이에 나이를 등록하냐 지금 일단 나이를 등록입니다. 바쁜데 이 나이에 아 어렵게 어떻게 공부하냐 지금 일을 할 수 있겠냐 하는 일도 바쁜데 공부를 전혀 안 한다. 힘들어서 공부할 수 있겠냐 공부를 전혀 안 한다. 또 했다고 해보기도 되냐 했다고 되냐 왕 회장님이 있었죠. 현대가의 왕 회장님이 있었죠. 과거에 왕 회장님이 있었죠. 해보긴 했어. 현대가의 왕 회장님이 있었죠. 과거에 저도 현대 해보기는 했어. 저도 해보긴 했어. 이런 현대 잠시 저도 현대 현대 출신입니다. 저도 과거에 이제 현대 잠시 해보긴 했어. 좀 있었습니다. 이런 거죠. 이런 해보긴 했어. 그래서 해보긴 했어. 이런 거죠. 이런 해봤자 되냐 이런 미리 포기해 버리는 해보지도 않고 해봤자 되냐 감사합니다. 고맙죠. 미리 포기해 버리는 아,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뒤에는 고맙죠. 여러분들 네. 뒤에 왜? 여러분의 뒤에는 여러분들 뒤에는 결코 여러분을 뛰어넘을 수가 없는 여러분의 뒤에는 결코 여러분을 뛰어넘을 수가 없는 여러분의 뒤에는 결코 여러분을 개인들 뛰어넘을 수가 없는 개인 밥이죠. 개인 밥이라고 할까요? 개인들 밥이 지금 막 넘쳐나고 개인 밥이죠. 개인 밥이라고 할까요? 개인들의 밥이 지금 막 넘쳐나고 있습니다. 아, 네, 성인님 공부해도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조금만 공부해도 조금만 모른다고 하면 왜? 아, 성인님 공부해도 모르겠어요. 잘 안 하셨어 그래. 잘 안 공부해도 하셨어. 모른다고 하면 왜? 우리가 어떤 것을 공부를 할 때 잘 안 하셨어 그래. 잘 안 하셨어. 그냥 한 번에 한 번 보고 우리가 어떤 것을 공부를 할 때 공부가 아니야. 그냥 한 번 보고 다 알면은 그거는 공부가 아니야. 그건 공부를 한 번 보고 한 번 보고 다 알면은 그거는 공부가 아니야. 한 번 보면은 몰라야 공부는 한 번 보면은 두 번 보고 몰라야 돼. 세번 보면은 몰라야 공부야. 근데 여러분이 뭐 한번 보고 두번 보고 세번 보고 네번 보고 네번 보고 근데 여러분이 한번 보고 네. 두번 보고 세번 보고 네번 보고 이러면 원동력 할 수가 없어. 원동력이 왜?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어. 원동력이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원동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누군가 옆에 누군가가 끌어줘야 돼. 그 끌어주는 사람 누구냐? 여러분을 누군가 끌어주는 사람이 바로 끌어줘야 돼. 그 끌어주는 사람 누구냐? 그 끌어주는 사람이 바로 이 사람만 만나면은 고광석 대표만 만나서 제대로만 배우면은 이 사람만 만나면은 고광석 대표만 만나서 제대로만 배우면은 여러분 정말 상위 10%만은 투자 비밀을 여러분들 정말 세력들의 심리 싹싹 세력들의 그런 투자 비밀을 여러분들 노하우들을 싹싹
전부 다 교육받으면서 자기 것으로 만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제대로 한번 해보실 분들 우리 유료방 탑클럽 유료방으로 오셔서 여러분들 제대로 한번 해보실 분들 다른 우리 유료방 탑클럽 유료방으로 오셔서 하시는 함께 해보시고요. 지금 현재 다른 전문가 방 변경 다른 전문가 방에서 하시는 분들은 우리 방으로 탑클럽으로 변경하는 바로 요청하면 바로 그래서 변경해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변경하시면 해 주십니다. 라이브 변경해서 진행하고요. 주시기 바랍니다. 변경하시면은 발송을 드리고 라이브 방송 진행하고요. 녹화 방송 매수 매도 문자 발송 드리고 아침 8시 50분 녹화 방송 3시 반까지 라이브 방송하고 그다음에 그걸 다시 녹화해서 아침 8시 50분부터 3시 반까지 라이브 방송하고 그다음에 그걸 다시 녹화해서 저녁이라든지 이런 때 공개를 해 두니까 편안하게 장마감하자 공개해 두니까 여러분 녹화 방송 하실 수가 있습니다. 편안하게 지금 방송 지금 무료 방송 중이니까요. 무료 방송 지금 방송 보시는 분들만 방송 지금 무료 방송 중이니까요. 무료 방송 방송 보시는 분들만 방송 보시는 분들만 1개월은 10일 추가 1개월 추가 1개월은 10일 추가 하겠습니다. 3개월은 얼른 1개월 추가 함께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구 얼른 오셔서 함께해서 특히 이 사람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저 말고 여러분의 주식의 운명을 꼭 바꿔줄 수 있는 우리나라에서 여러분의 유일한 주식의 운명을 그런 사람 아닌가 바꿔줄 수 있는 우리나라에서 유일한 저는 여러분의 운명을 그런 사람 아닌가 저는 여러분의 운명을 그냥 있습니다. 아주 그냥 저는 여러분의 운명을 바꿔줄 뭐 저는 여러분의 운명을 그냥 아주 그냥 이 사람 주식 운명을 바꿔줄 대표는 그 정도 영향을 안 주식의 운명을 그러나 이 사람 충분히 바꿔줄 수 있는 대표는 상위 여러분의 주식의 운명을 투자 비밀을 바꿔줄 수 있는 이런 상위 1% 이상은 투자 비밀을 직접 인터넷 결제는 아래 링크 여기 링크 나와 있죠. 이 링크를 클릭해서 인터넷 결제는 아래 링크 여기 링크 나와 있죠. 이 ARS 전화로 간편 카드 결제 번호 되겠습니다. ARS 전화로 간편 카드 결제 번호 023490469 번호로 하시면 되고요. 통해서는 이제 1588-0648 이제 이쪽으로 전화해서 고객센터 통해서는 이제 1588-0648 되겠습니다. 이쪽으로 전화해서 현금 입금한 탑클럽 계좌는 우리은행 계좌죠. 계좌주는 이제 현금 입금한 계좌는 이제 우리은행 계좌죠. 예, 계좌주는 이제 매일경제 TV 그래서 요 가입 관련해서 제가 복사해서 가입 여러분 채팅창에 남겨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입 관련해서 제가 복사해서 여러분 채팅창에 남겨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들어오신 분들 채팅창 확인해서 들어오신 분 그다음에 유튜브로 들어오신 분들 채팅창 확인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요거 인터넷 결제 링크라든지 입금 계좌 번호도 요거 인터넷 결제 링크라든지 입금 계좌 번호도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복사해서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1588-0648 그래서 잘 모르겠다. 아 저는 1588-0648 익숙치가 않아서 잘 모르겠다. 아 저는 컴퓨터라든지 이런 거에서 좀 익숙치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 하신 분은 전화번호죠. 1588-0648 1588-0648 전화해서 탑클럽 탑클럽 뭐 고광현 대표 아니면 전화해서 이제 탑클럽을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고광현 대표 아니면은 유료 가입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그쪽을 되겠습니다. 유료 가입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렇게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빠른 순환매로 변환하고 있기 때문에 매집 선점 그리고 주도주가 그 지금 빠른 순환매로 변환하고 있기 때문에 매집 선점 필수 그리고 그 매집 선점에서 크게 하겠죠. 먹을 수 있는 종목으로 밴드방에 패스방에 들어오시면은 네이버 밴드죠. 네이버 밴드방에 들어오시면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네이버 밴드죠. 네이버 밴드방에 들어오시면 그것들 다 리딩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오늘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직 식사 안 하신 분 저녁 식사하시고요. 오늘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직 식사 안 하신 분 저녁 식사하시고요. 유료방에서 보실 분들은 유료방에서 보시고 무료방에서 보실 분들 그다음에 유료방에서 보실 분들은 유료방에서 보시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